우려하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외연수가 정말 의원들의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원래는 외사무과 직원이 4명만 가려고 했었는데 짝이 안 맞아서 방 하나가 한 분이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한 명 더 갑시다 해서 의사무과는 당초에 4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요. 또 구리 씨가 이건 정말 잘하고 있네, 훌륭하군 라고 생각되어지는 간단한 숏 영상을 시민들께서 응모해 주시면 그걸 잘그 심사해서 그 저희가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리시 의회 사진 영상 공모전, 구리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구리시가 개선할 부분이나 구리시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진은 뭐 예를 들면 구리역을 갔는데 구리역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에다 자전거를 세우지 않고 보차도 경계 휀스에다가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가는 자전거가 있다. 이건 정말 자기만 아는 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그 개선해야 될 사진을 공모할 생각이고요. 또 정말 구리시가 타시군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공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선관위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구리시의회 의장 명의로는 상을 줄수 없지만 구리시의회 명의로는 상을 줄수 있고 부상도 줄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받아서 총 상금 350만 원을 걸고 구리시의회 그 사진 영상 공모전을 할 생각이고요. 공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24일간 진행할 생각이고요.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때 전시도 하고 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된 각종 사진이나 영상들을 구리시의회 민원 접수나 제도 개선에 활용할 생각이고요. 또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현안 질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의정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의회 북카페 만들 생각입니다. 3층에 의회 도서관이 있긴 한데요. 3층까지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3층에 있는 신작을 중심으로 의회 1, 2층에 시민들 누구나 잠깐 와서 차 마시면서 책을 볼수 있도록 신작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 건데 하나 제가 아이디어를 낸건 구리시의 의원이 8명이잖아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의원 추천 도서 코너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부터 책을 읽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의원들이 추천하는 책은 의원들이 먼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우리 의회가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먼저 앞장서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다음 주부터 있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9월, 10월 중에 북카페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할 생각입니다. 또 명사 초청 강연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비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그 AI 활용한 그 생성형 그챗 GPT 같은 시민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민과 의원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강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뭐 주제가 다양하게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담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명사초청 강연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열린 의장실 운영 매주 수요일 의장실을 개방해서 지역 현안이나 민원을 상담하는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또 예전에 진행했었던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도 다시 한번 분기별로 한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전체로 신청을 받아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목표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의회가 주최하는 지역 현안 공청회도 열어서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정에 반영해 볼 계획이고요. 또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이 제안해 주신 건데 의장과 함께 걷기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있는 곳을 의장이 직접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걸으면서 그 민원을 직접 확인해 본다거나 지역의 명소를 함께 시민들과 걸어서 지역 명소를 뭐 이렇게 SNS로 홍보하는데 활용하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구리시의회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리시의회가 국외 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박 5일 간 싱가포르를 갈 생각인데요. 우려하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외 연수가 정말 의원들의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 또 피나클 덕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재생단지 또 마리나 베러지 또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 그리고 또 육상교통청 또 빌딩형 차량기지 건설공사 현장 또 탱하 친환경 주거단지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단순히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9월 5일날 1시에 사전에 저희 국외 연수 관련해서 저희가 갈 곳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미리 충분히 교육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7명, 의회사무과 직원 5명, 또 시청의 균형개발과 팀장 1명, 주무관 1명, 구리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 과장님 2분 이렇게 16명이 갈 생각이고요. 원래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4명만 가려고 했었는데 짝이 안 맞아서 방 하나가 한 분이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한 명 더 갑시다 해서 의회사무과는 당초에 4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횡단 33번째 교량과 관련해서 지난 국가지명위원회가 열렸어요. 7월 16일 날 국가지명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강동구하고 구리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이 총 20명인데 10분은 지명직이고 10분은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뭐 양쪽 강동구와 구리시의 브리핑을 다 받아보고 또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격렬하게 토론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가 주장하는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두 이름 중에 하나를 정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지자체에 9월 19일까지 합의해 온 명칭을 최대한 존중해 주겠다는 공문을 저희 구리시한테 발송을 했고 마찬가지로 강동구에도 발송을 해서 저희가 구리시와 강동구가 지금 협의 중인데요. 사실 어느 지자체도 물러서거나 양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그쪽은 그쪽대로 사정이 있을 테고 저희는 저희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강 33번째 횡단교량 바로 옆에 강동대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지자체를 연결하는 다리가 구리시와 강동구를 서로 건너는 다리가 하나가 강동대교라면 하나는 구리대교로 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상식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계속 저희 의회에서는 건의문도 두 차례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지명위원회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구하고 협의 또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8월 13일 날 경기 북부 9개 시군의장 협의회에 가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 문안을 의장들 9개 시군의장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8월 23일 날도 경기도 31개 시군의장 협의회에 가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될 충분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해서 뭐 여야 소속 30개 의장들 모두가 동의를 해 주셔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요. 바로 국가지명위원회와 국토부 또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국회 국토위원회에 제출키로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이덕수 성남시 의장이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 되셨거든요. 직접 통화해서 바로 발송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대상 포진 관련해서 이미 저희는 65세 이상 차상위층 대상까지 다 수급자 및 차상위층까지 모두 대상 포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미 조례를 의결을 했습니다만 대상 포진으로니 사실은 대상 포진이 걸린 이후에는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워낙 고통스러워해서 어제 주례 보고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대상 포진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뭐 대체로 그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다 맞자고 하면 구리시 예산이 뭐 그렇게 허용치 않을 수 있으니 5개년 정도로 분산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맞춘다면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은 우리 구리시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동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뭐 첨부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실 별내선 마침내 개통됐는데 구리시민들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하는 건데요. 첫날 첫 번째 월요일날 37,236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용자인가요? 아니면 적은 이용자인가요? 대체로 보면은 37,236명을 역별로 나눠서 보면 동구 능인역이 1만 명, 또 구리역이 1,500명, 또 장자호수공원역이 15,500명 해서 37,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건 조금 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승하신 분도 좀 계시고요. 또 승차, 하차 인원을 다 따신 거라서 그건 좀 허수가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드리면 지난 8월 10일 구리시의 8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이를 평균 이용객 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동구능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의 평균 일일 승차 인원수를 합해보면 18,708명이고 동구능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중 장자호수공원역에서 7,734명으로 장자호수공원역에서 가장 많은 구리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구리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구리역은 또 중앙선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산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내선 개통 이후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별내선 그 기본 계획 수립 당시의 예측치는 일일 승차 인원을 25,412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 74%밖에 이용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뭐 하지만 8월 달에 휴가철이었고 아이들 방학 기간이었고 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은
구리 시민들이 별내선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지금 다양한 재개발 사업도 있고 인창 C구역이라든가 수택 2구역 뭐 산호동 개발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구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구리 도시공사가 매년 그 역무관리 시스템으로 예산을 한 60억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용객 수라면 연간 90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액면상으로는 좀 남는 장사 같은데 사실은 서울철도공사의 별내선 운영과 관련해서 구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뭐 아직은 적자이다. 그래서 구리도시공사가 역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단순히 이용자 그 요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역사 내에 각종 광고 수익이라든가 매장 임대 수익 등등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해서 그 손익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별내선 개통 이후에 별내선 시민들의 이용자 수를 오늘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오늘 따로 제공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한 다섯 개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언론사와 존함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훈 기자입니다. 사전 응모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전 공모전을 1인당 몇 작품을 응모할 수 있는 것이며 10작품을 선정하여 350만으로 시상한다는데 금상, 은상, 동상, 입상을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시상을 한다 하면은 금상은 얼마, 은상은 얼마, 동상은 얼마 말씀해 주시고 시상금이 35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건 뭐 다른 적 같은 데는 금상 하나에도 350만 원인데 차라리 안고 말으셔야지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응모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품 사진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반적인 핸드폰으로 그 지역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응모하는 사진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전문 사진작가가 찍는 사진 출품하는 공모전과는 좀 격과양식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사진 다섯 점 또 영상 다섯 점을 시상을 할 계획이고 개인당 내는 편수는 따로 제한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제한이 없고요. 그 뭐 등수별로는 차이가 있죠. 1등이 얼마예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1등이 50만 원이고요. 영상은 1등이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2등은요? 2등은 20만 원씩 차등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고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는 사진 영상 공모전이고요. 이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전문 작가가 출품하는 그런 공모전이라고 보지 마시고 시민들께서 아, 이거 나만 불편한 게 아니겠지. 우리 시민 모두가 불편한 거니까 내가 이걸 제안을 해서 이 시민 불편사항을 구리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모두가 불편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시민 캠페인 입장에서 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앤스 TV의 배석환 기자입니다. 그 아까 의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국외연수 관련해서 예. 뭐 의장님 다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외유성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네. 뭐 그런 예. 지금 좀 그게 좀 보이고요.
아까 그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수행 직원이 이 뭐 방위 하나 써서 한 명을 더 넣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시는 게 네. 약간 변명으로 들리고 예. 좀 안타까웠고요.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게 국외연수를 갈 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의원들이 해외여행 가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시작부터 이라든가 견학하고 학습하는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네. 와서도 그 이라든가를 통해서 네. 답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숫자가 훨씬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불필요한 워딩이 나간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요. 그 상세한 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사전에 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가능하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 경원일보의 황민호 기자라고 합니다. 뭐 이어서 이제 추가 질문인데요. 싱가포르를 왜 선택했는지 하고 토평 이지구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이 어떻게 싱가포르하고 그 도시개발하고 어떤 관련성과 어떤 뭐 연관성이 있는지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주변의 도시개발이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온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변의 신도시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교통체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법이 점점 더 강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우는 도시주거환경을 수립할 때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을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토평이 공공택지지구 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을 가지고 의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거단지로서 아파트만 때려짓는 개발은 구리시의 먼 그 장래 그 구리시에 발전하는데 큰 밑바탕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을 갖추고 또 광역교통,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도시개발의 모범을 좀 배워오겠다 이런 취지로 그 균형개발과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네. 네. 연장선 개통이 됐는데요. 이게 축하 환영할 일이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지금 구리역 같은 경우 환승역이 환승역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출구가 하나이고 그리고 또 출구도 경사가 가파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에스컬레이터 하나 외에는 양쪽에 계단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구리시나 남양주시 그리고 집행부나 시의회 등등 해가지고 이런 그 안전에 대한 그리고 그 접근성 이 적기 개통 뭐 여기에만 좀 치중을 했지 그런 안전성이나 그 또 출구 이런 것들이 동서남북까지는 아니어도 적어 그 저기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 그리고 이후에 개통이 된 상태라서 추가 설치는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그 저기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좀 네. 왜 이렇게 부실하게 안전 우려를 낳으면서 개통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의회가 뭐 사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의견을 주긴 어려웠었고요. 다만
그 시험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행히 저희가 구리역 그 별내선 구리역 바로 옆에 3,000평 그 저희 자족 기능으로 확보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뭐 랜드마크죠. 소위 랜드마크 부지로 구리시의 랜드마크 빌딩을 짓기 위한 땅으로 3,000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땅 개발을 계속 늦출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전 시장이 추진하고 있다가 현 시장께서 보류하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그 땅을 그대로 놀릴 수는 없고 그 땅을 개발하면서 그 땅 지하로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가 완료되었고요. 그 외에도 그 길 건너편 그 인창 C 지역구 옆에 재개발 수요가 있는 동네에서도 가로로 건너오는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것을 그 광역 그 교통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추가 출구 진출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집행부와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기 노효석 기자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별내선 이용이 부족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GTX-A가 개통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분석을 해보니 연계 교통이 좀 부족한 면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혹시 구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 연수와 관련돼서 저도 좀 덧붙여서 좀 네. 질문 좀 드리자 하면 견문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그 질의에서 나왔긴 해요. 사실 건설교통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최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국토부와 LH에서 주체가 되고 시공하는 그 택지 중에 구리시에서 싱가포르로 그것을 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 사실 명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아사리 명분을 뭐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단 뭐 행정안전부가 기준한 기초위원들 국외 연수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건 좀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그 매번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외 행자부가 인정해준 행자부가 예산 편성까지 지침까지 줘서 인정해준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를 가도 늘 외유성이라고 질타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행자부가 그 모델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갔다 와라 하고 나서 알아서 갔다 와라가 문제가 되니까 그럼 행자부의 지방자치 행정팀 전문 그 팀에서 지방의원들이 갈 수 있는 국외 연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 모델링을 해서 체계화해서 그 표준화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건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지방의원 국외 연수에서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을 제안해 볼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지하철에 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토평지구와 관련해서 뭐 또 여러 저희가 이제 지하철 시대가 개막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GTX 비노선도 있고 다양하게 지하철이 남양주로 가기 위해서도 구리시를 거쳐갈 노선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견문을 넓히는 대로 조금 가능하면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치만 이제 국외 연수 같은 경우 전반기에 권봉수 의장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상세 일정을 공개하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가기 전에 공개하고 갔다 와서도
어떻게 다녀왔는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가고 연수 기능을 역량 강화 쪽으로 보다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골든타임즈 조명환 기자입니다. 지금 그 별내선에 대해서 그 승차 예상 인원이 74%밖에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요. 본래 이게 이 구리시에서 조성한 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그 승차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시민들 구리시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 처음에 철도를 만들 때 그 각 지자체마다 그 철도 시설 공사에 부담하는 부담도 있고요. 또 이것을 철도를 놓을 때 이제 소위 BC값을 놓을 때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하철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했는데 1000억 이상의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게 철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려면 요금을 무한정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없잖아요. 대중교통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성 분석을 하면 보통 한 0.8, 0.9 정도가 나오고요. 그렇게 됐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놓으려고 하면 지자체의 운영과 관련한 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상.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하신 취지하고 맞춰서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주례회의 때 보고된 게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준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와 발맞춰서 구리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선을 그 지하철역에 맞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재편할 수 있고 또 그것과 함께 또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지하철까지 가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 마을버스 노선들이 마을버스 노선이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리시에 그 노선들이 뭐 저 인창동에서 토평동까지 가고 있고 또 갈매동에서 수택동까지 가고 있고 이러한 노선들을 가능하면 세계 역사 중심으로 노선을 재편해서 역으로 가서 바로 그 이 철도로 이용하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마을버스나 노선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재편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야겠네. 네, 중도일보 김호영인데요. 그 답은 언론 중심적인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사진 공모전인데요. 누구보다 구리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자일 겁니다. 네. 저희도 참여해도 됩니까? 네,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네. 구리시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근데 자본이 근데. 구리 시민이 아니어도 되죠. 네. 구리 시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참고로 부상금을 노리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네. 그래도 연수 가시는 거 하나는 네. 예산은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건데 없어진 그, 저,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게 시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연수 나가실 때? 예. 그렇다면은 저기 저 시청 직원이라든가 도시공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는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은 직원들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들을 참여할 수 있는 걸 하나 좀 만들어 보면 안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분, 네.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별내선 개통에 대해서 지금 일 이용객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리시에서는 어쨌든 잠실까지 27분 별내선 타고 그것만 강조를 하고 계시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숫자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금토일에는 600명에서 370명 정도가 승차 인원보다 하차 인원이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거를 고려하셔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와 의논해서 하셔서 더 네. 마련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걱정이 많으세요. 전철 타고 그 강동이나 잠실이나 멀리는 모란시장까지 장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전통시장 어떡하나요? 그래요. 근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하철을 안 놓을 수 없고요. 이미 개통되었고 뭐 구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외부로 장보러 가거나 놀러 가는 거 막을 수 없고 막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지에서 오실 수 있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경제 성장의 보탬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요. 시설 개선해야 되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게 시민들 다 외지에서 오실 수 있는 관광상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장자호수공원 옆에 장자호수공원도 정말 이 구리 인근의 서울 강동 송파 잠실 쪽의 분들이 저 주말에 편안하게 한강시민공원이나 장자호수공원에 놀러 오실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 자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구능역에서 내리시면 동구능으로 가실 수 있는 이 시스템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일보 최강대 기자입니다. 지금 국외연수에서 그 연수 내용을 보면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함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현재 그 참여 인원 중에 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두 명도 가니까 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구리시의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구리시가 이 공공택지 사업에 지분 참여를 어느 정도 한다는 뜻인지 그 내용을 우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의회가 한결같이 그러니까 구리도시공사가 토평이 공공택지지구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원주민에 대한 보상에서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주체가 되어야 시행 주체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시민 입장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고요. 또 그 내부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통 문제라든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분야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같은 시행 입장에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개발 이익이 구리도시공사에도 함께 환수가 돼서 그런 개발 이익을 구리시의 좀 낙후된 구도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구리도시공사가 토평이 공공택지지구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입장이라고 하면 그 지분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네. 그 도시공사가 그곳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네. 여분이 그 자본금이 있는지 예. 어느 정도 그게...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리도시공사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만큼 지분을 다 주진 않겠지만 LH공사가 LH공사도 구리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지분에 대해서 뭐 20% 30% 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참여할 지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왕숙지구 하는데 남양주 도시공사가 1% 정도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그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좀 더 많이 궁금한데요. 네. 구리도시공사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으로 출자해 놓은 지분이 꽤 있거든요. 수치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따로 필요하다면 도시공사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 보상 또 나중에 교통계획, 자족기능계획 수립할 때 반영 또 나중에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구리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더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예. 더 데일리 가이드 이영주 기자입니다. 양경혜 전반기 부의장님도 앞서 언급하셨는데 그 의정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실 건지 하고요.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부시장 공성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에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후반기 첫 현안 브리핑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못 들었습니다. 구리시. 의장님께서 부시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에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부시장 공석. 예, 그래서 네, 일단, 후반기 첫 예. 현안 브리핑. 정례 브리핑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현안 브리핑은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현안 브리핑은 최소 월 1회 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이고요. 부시장 공백 사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시장, 부단체장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사실은 한 1년 정도 사실 보신하다 가시는 부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 시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경우는 아예 지방자치 선거할 때 부단체장하고 런닝메이트로 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후보가 예를 들면 도시개발 전문가라면 부시장 후보는 교육 전문가로 런닝을 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 제도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저 백경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외부 영입한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지자체 관련한 지방공무원 법으로는 그런 것들이 행자부에서도 불가하다고 공식 답변을 했고 법제처에서도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속 고집부리는 것이 결국 구리시의 다양한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4일날 임시회 열리면요. 4일부터 저희가 며칠간 예,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임시회가 열리는데 9월 4일 11시에 권봉수 전 의장께서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혹시 언론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현안 질문을 통해서 오늘 못 다 들은 얘기를 좀 함께 시장님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기자분 예, 시장님 입장하고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견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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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로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한 분만 예. 아, 더 있으세요? 연수 갈 때 여기 구리시 그에 있는 기자들도 한두 명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답변할 수 있진 않습니다. 1차 브리핑 끝난 다음에 한번 네. 예. 또 그러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구리시 여기 이제 그 다리 대교 놓는 거 그것도 이제는 수중으로 그게 물 밑으로 그 대교 놓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수중 터널 말씀이신가요? 네네. 지금 이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거기도. 네.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맨날 위로만 해가지고, 이게 예. 철거고 새로 밑으로 해야지. 예.
우리나라 국토건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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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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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공개하고요. 또 9월 4일 날, 9월 6일 날 있을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가능하면 뭐 문제가 안 된다면 구리시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하고 또 걱정해 주시는 마음, 우려해 주시는 마음 깊이 받들어서 그런 외유성 논란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구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적자 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채 한 달도 운영을 안 해본 시점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그 구리 도시공사가 역무관리 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이 60억인 거고 서울철도공사에 손실 보전해 줄 금액은 훨씬 더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수치에 대해서는 뭐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브리핑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언론인분의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편한 브리핑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